이제 추격이 시작이 됐는데 4세트마저 따내면서 균형을 맞춰줄지 이제 중요한 4세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초구 풀어냅니다. 조재호 선수의 초구 공략은 네, 거의 뭐 득점은 완벽하게 되는 예, 코스로 항상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깔끔한 득점의 조재호 선수. 득점 이후에 이제 목적구들이 대각선 형태로 배치가 됐는데요. 네. 뱅크샷, 자, 살짝 두껍게 맞았고, 네, 전체 각은 조금 짧게 만들어졌습니다. 더 가지 못하네요. 초구 풀어낸 1득점에 그치는 조재호 선수. 과감한 시도를 했던 조재호 선수인데, 지금 엄창필 선수의 첫 번째 공략도 괜찮은 배치입니다. 예. 한번 뒤돌리기 바로 들어갔습니다. 1이닝부터 바로 점수 뽑아내고 있는 엄상필 선수. 저는 포지션까지 연결이 되는 배치가 아니었을까 싶었는데, 예. 네, 득점을 위해서는 지금처럼 조금 스피드를 사용하면서 이제 분리를 좀 키워줘야 되는. 예. 그러다 보니까 포지션보다는 확실한 득점을 위한 시도였고요. 그렇습니다. 얇은 두께에서 앞돌리기로. 오, 조금 노 짧아요. 지나가요. 한 점. 오늘 뭐 엄상필 선수 두 번째 세트 정말 뭐 14득점. 네. 압도적인 점수를 만들어내면서 예. 정말 대단한 경기력이 나왔었는데, 지금 한 세트 또 빼앗긴 순간부터는 또 분위기가 살짝 바뀌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재호 선수는 역시 조재호구나 라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올라오면서 득점으로 연결. 조재호 선수가 이번 시즌 사실 뭐 초반 두 대회에서 성적이 나오지 않긴 했지만 예.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한 그렇죠. 명이잖아요. 매 예. 대회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언제 이 선수의 기량이 사실 폭발이 될지 모르고요. 그렇죠. 지난 시즌 이 최고의 선수였잖아요. 조재호 선수. 그렇습니다. 예. 뭐두 시즌 굉장한 뭐 성적을 내줬고, 지금 뭐 PBA 투어에서 가장 또 상금을 예. 이제 많이 획득하는 이제 선수 반열에 올라 있죠. 그렇습니다. 2년 연속 월드 챔피언십 우승은 또 앞으로 언제 깨질지 사실 맞아요. 모르는 예. 대단한 기록이에요. 빨간 거 오른쪽으로. 자, 아주 부드럽게 터치를 했는데 힘이 부족할 수도 있겠는데요. 자, 맞으러 못 가긴 갑니까? 하는데, 못 갑니까? 못 네. 가네요. 힘이 모자랐습니다. 멀리 있는 공 두께 처리를 완벽하게 하려다가, 네. 지금처럼 나오는. 네, 아주 조금의 미스죠. 예. 네, 힘 배분이 맞질 않았네요. 자, 조재호 선수 얇게 뒤돌리기. 성공합니다. 네, 이닝 점수를 뽑고 있는 조재호. 하얀 공 완벽하게 컨트롤 해주면서 회전량으로 각도를 맞춰내는 예. 득점을 해냈고요. 자, 회전 빼고 넓게 치는 비껴치기인데, 오, 회전이 너무 많이 아니네요, 이거는. 빠졌었네요. 네. 지금 저 하얀 공의 위치가 완벽한 빅볼일 형태였는데 맞춰내질 예. 못했습니다.
경기가 누구의 손에 승리로 끝이 나게 될지. 네, 최근 뭐 또 굉장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김영원 선수. 아, 횡단이 살짝 넘어갔고. 주세요, 파이팅! 그러니 조금은 조금 페이스가 조금은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당구가 매 샷마다 이렇게 집중력을 끌어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 그렇죠. 딱 정지되어 있는 공을 다시 선택해서 이렇게 공략을 하는 경기다 보니까 예. 순간순간 이 끌어올리는 그런 정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습니다. 어, 조재호 선수도 네, 좀 차이가 좀 났죠. 큐미스가 났나요? 네. 자, 안타깝게 지금 뭐 지켜보고 있는데 아직 뭐 경기 진행 중이고요. 예. 조재호 선수 계속 기회가 아직 뭐 여러 차례 남아 있습니다. 예. 앞돌리기 짧게. 자, 오우, 네. 들어갔어요. 두 번의 공타 뒤에 다시 점수 쌓고 있는 엄상필. 지금 같은 앞돌리기 짧게 시도할 때 너무 강력한 샷이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짧게 나오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사실 좀 위험성이 있는 시도기도 하지만 예. 지금 같은 배치에서 뭐 득점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또 시도를 해야 되고요. 예. 회전 빼고 비껴치기 마지막 충돌. 아, 기스. 여기서 걸립니다. 한 점만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제 5이닝에 접어들고 있는데 두 선수의 점수는 아직은 예, 많지 않은 점수. 첫 번째 내공의 각을 만들기 위한 저 출발은 잘 해줬는데 예. 엄상비 선수 딱 걸리니까 네. 어, 지금 이런 충돌이 예. 있구나. 네. 그런 표정이 나왔죠. 이쯤 되니까 무심 타법은 조금은 예, 영향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오. 조재호 선수에게 그렇죠. 뭔가 쉬운 배치가 아니다 보니까 조재호 선수 뱅크샷 시도를 했거든요. 예. 3뱅크 이후에 하얀 공 네, 오른쪽 두께 맞으면서 이제 강력한 입으로 끌어오는 시도였는데 목적과 맞질 않았어요. 자, 이제 엄상필 선수가 어떻게 공략을 할지 조심스럽게 자세를 잡습니다. 자, 오. 오, 가나요? 내려가는 각이. 자, 횡단으로. 네. 이야, 일단은 단쿠션까지 가서 맞고 점수로 연결이 됐습니다. 아, 지금 이 어려운 배치를 좀 뭐 지금처럼 이렇게 횡단으로 가게 되면 득점 확률이 가장 높긴 한데 예. 저 빨간 공이 코너 구석에 와. 네, 아주 딱 박혀 있었잖아요. 예. 아, 저 어려운 이적구 네, 득점을 해냈습니다. 아, 그리고 투뱅크 시도. 네. 목적구는 맞지 않았고요. 두 선수가 이렇게 속도를 조금 높일 때 저 조금씩 이렇게 지금 빗나가는 예. 네,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득점을 해내기에는 사실 어려운 시도들이고요. 예. 자, 조재호 선수 여기서 조금 침착하게 또 이제 경기를 풀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비껴치기 대회전으로 회전 조절 해줬고 자 코너에 있는 공 오 아 야 이거 맞질 않네요. 지금 완전히 박혀 있기 때문에 야 쉽지가 않은데요.
조재호 선수는 지금 각도가 딱 꺾이는 모습을 보고 거의 맞았다 싶은 예. 느낌이었을 텐데 와. 예, 살짝 길게 진행이 됐습니다. 엄상필 선수도 대회전인데 좀 붙어있는 공 지금 맞춰야 되는 아주 큰 부담감을 안고 예. 시도를 하죠. 자, 지금은 아주 각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두께가 살짝 두껍게 맞으면서 일찌감치 각도가 예. 꺾이는 네. 부담감이 있을 때는 저렇게 저 좀 차이가 크게 나기도 합니다. 조재호 선수 또 옆돌리기인데 그렇죠. 하얀 공 선택 먼저 해야 되고 자 이번에는 맞춰내나요? 가나요? 들어갔습니다. 아, 네. 아, 다쳤네요. 저렇게 코너에 딱 완벽하게 이목적구가 자리하고 있을 때는 정말 득점 확률이 반 이하로 떨어져요. 예. 네, 그만큼 정확해야 되는 시도가 돼야 되고요. 연속 득점. 옆돌리기 힘을 빼주면서 마지막에 짧아지는 각도 예. 잘 찾아냈습니다. 저 마지막 쿠션에서 회전량이 살게 되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데 힘 배분 좋았고요. 예. 끌어서 아 지금 목적구끼리 충돌이 있었습니다. 네. 일목적구 지금 움직임을 조재호 선수가 제대로 파악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예. 네. 지금 내공은 지금처럼 뭐 끌어주면 길게 만들어지는 각은 충분히 생각을 하고 시도를 했는데 좀 목적구가 와서 지금 때릴지는 전혀 예측하지 않았거든요. 예. 자 그리고 엄상필 선수에게 뒤돌리기 득점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찬스를 이어가려는 엄상필 선수. 처음으로 조재호 선수 상대로 오늘 뭐 승리의 기운이 보이고 있는데 예. 자, 여기서 원뱅크로 시도하죠. 자 넣어치기 시도했고 자 각이 각이 틀어집니다. 아. 약간의 차이 한 점만 기록합니다. 그래서 엄상필 선수가 정말 부드럽게 시도한 이유는 지금 원백크 시도했을 때 저 빨간 공의 움직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부드럽게 시도해서 깊숙하게 들어가고 진행도 상당히 괜찮았는데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에 약간 넘어가는 지금 또 아쉬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조재호 선수 오 이 공이 조재호 선수에게 행운으로 오 네. 들어갑니다. 연결이 됐네요. 예. 지금 회전을 빼고 그렇죠. 길게 시도한 옆돌리기인데 저 빨간 공 아래쪽으로 내공이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예. 위쪽으로 와서 득점이 됩니다. 지금 같은 시도할 때 간혹 나오는 또 행운의 득점이에요. 바로 자세 잡고 분리각 키워주고 네. 정확합니다. 2점. 4세트 경기도 조재호가 리드를 잡고 가고 있습니다. 두꺼운 두께로 밀어냈고요. 자, 회전량은 잘 걸려 있는데
자, 좋습니다. 들어갔어요. 조재우 선수다운 또 멋진 득점으로 예. 연결을 해냈습니다. 스트로크 정말 깔끔하네요. 네. 밀어주면서 두꺼운 두께 사용을 했는데도 그렇죠. 저렇게 회전이 끝까지 남아있는 게 예. 아주 좋은 스트로크이거든요. 네, 득점 이외에 공들이 모이긴 했는데 뱅크샷 씨도 정확하게 하얀 공 반두께 맞아. 오, 들어갑니다. 뭐 제 말이 떨어지기 전에 아주 강력한 샷으로 예. 득점을 또 해냈습니다. 자, 보란 듯이 아주 자신감 있게 처리를 해냈습니다. 이번에는 스피드 사용을 완벽하게 또 했어요. 네. 그러면서 각도 영상을 찍어냈고. 그렇습니다. 잘 쳤어요. 네. 이렇게 하얀 공. 왼쪽 펜의 두께를 맞춰내는 그러다 보니까 각도가 커도 득점이 됐고요. 예. 좋네요. 네. 연속 뱅크샷 득점. 자, 7점째가 되면서 스코어는 12-4, 8점 차까지 벌어집니다. 그런 시원한 득점 이외에 또 이렇게 공이 이쁘게 모이는 예. 네. 놓칠 수 없는 3뱅크. 비껴치 긴 쪽으로 들어갔어요. 오. 8점째. 두 세트를 미리 따내도 상대가 조재호 선수면 이렇게 안심할 수 없습니다. 조재호 선수가 이제 이 PBA 투어에서 이렇게 우승도 여러 차례 해주고 예. 이제 팀리그 주장 역할도 지금 매 해마다 계속해서 맡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더욱더 조재호 선수도 이제 단단해진 모습이 지금 오늘 경기에서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세트 포인트까지 네. 마지막 한 점이 될지. 위기의 순간을 이렇게 다 극복을 해내고 예. 자, 뭐 완벽하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네. 득점까지 자, 결국에는 세트 스코어 2-2 야, 또 가네요. 네. 예. 조재호 선수 지금 두 자릿수 10득점 했어요. 네. 보이시죠? 오, 지금 뭐 정말 빠르게 이쪽으로 시도한 거 마지막에 약간 짧아졌거든요. 예. 조재호 선수에게 조금씩 네. 또 기운이 오고 있습니다. 자, 엄상필과 조재호의 대결 세트 스코어 1위 팽팽한 상태에서 마지막 5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